기자, 한국사 김성민입니다. 지금 이제 이제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 성적을 좀 확인을 하고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을 본다고 학생들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좀 감사 인사도 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오늘 시험도 어떻게 나왔고 어떤 부분이 전체 뭐 성적풀이를 안 하고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도록 하죠. 신문에 나왔는데 이 떨어진 학생들한테 상당히 미안하지만 역대급 쉽게 나왔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미안합니다. 이 떨어진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진짜 괴로운 말인데 솔직히 저도 좀 너무 쉽게 나와서 좀 놀랐어요. 개인적으로 좀 쉽게 나와서 놀랬고 그리고 그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험 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것도 다 뭐 시험 장소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사람이 시험을 봤는데 진주에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제 진주 국제대학교 지금 한국 국제대학교죠. 그래서 한국 국제대학교 가서 시험을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시험은 아주 쉬웠습니다. 그래서 좀 학생들이 틀릴 만한 게 뭐가 있었을까 이렇게 좀 보면 이제 4번 이제 삼국시대 문제 중에서는 이제 4번 같은 게 이제 시험에 좀 틀릴만 했는데 이제 무령왕릉에 보면 이제 무령왕릉 앞에 보면은 이제 무령왕릉에 그 왕과 왕비가 이렇게 묻혀 있는데 그 앞에 그 신성한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의 이름이 진묘수예요. 진묘수. 그럼 이거와 관련 있는 걸 고르시오. 그러면 되는데 보기도 그동안 한등검에서 항상 나왔던 게 시험 보기 나왔어요. 보면 뭐 석천동 고분군 돌무지 무덤, 곽을 짜고 그 위에 뭐 돌을 쌓았다 돌무지 덧널 무덤, 금동 대학로 이거는 부여 정림사지 부여의 능산이 절터에서 나왔고 12지 신상 나오면 제가 수업 시간 항상 통일신라 찍으라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죠. 5번. 요쪽 부분에서 이게 제일 난이했고 제가 6번 같은 경우도 한국사 불교는 항상 나온다 했죠. 이거 7번 같은 경우도 제가 수업 시간에 그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해공왕, 김원창의 난, 최치원 뭐 이런 거 나오면 이런 시기를 고르라는 이런 문제를 내가 항상 냈었는데 하여튼 나온다 했고 발해 문제는 항상 나온다고 했고 그 요새 후삼국 시대 통일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태조 왕건이 왕위에 올랐고 견원이 도망갔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고르시오라는 문제.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았던 게 뭐냐면 1번, 2번, 3번은 답이 안 돼요. 아예. 4번, 5번 중에 고르면 되는 문제였는데 뭐 이것도 그랬고 다음에 11번은 좀 틀릴만 했어요. 왜냐면 이거 내가 잘 안 갖고 나도 안 갖고 있었지만 2군 6위는 고려시대 군사 제도니까 이런 거였고 12번에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고득점 하려면은 6간의 그 별무반 3군 요거 공부하라 했고 화폐도 내가 시험에 나온다 했었고 근데 이거 나머지는 또 너무 아니 만적 나왔고 황산대첩비 수업시간에 몇 번이나 얘가 얘기했었고 17번은 틀린만 했고 보조국사 진우 이번에 한국사 불교가
그두 문제 나왔어요. 한국사 불교 두 문제 나왔고. 18번도 좀 틀린만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 보면 이제 답이 안 되니까. 근데 이것들 꼼꼼하게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했을 수도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19번도 틀리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21번 같은 경우는 유향소 같은 문제도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이나 했는데. 20번도 했고. 22번. 이왕하고 이시 둘 중에 한 명을 해라 했죠, 제가. 23번에 보면 조명연합군이라고 나오는 건 이제 임진왜란이잖아요. 그럼 임진왜란 고르면 되는 문제였고. 24번. 24번에 보면 영창대군, 이괄의 난,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 고르는 문제였고. 25번에 보면 인현왕후. 근데 황국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숙종이죠. 그 다음에 금난정권, 이것도 수업시간에 많이 했고. 27번은 제가 오늘 시험 치기 전에 카톡으로 보냈어요, 학생들한테. 이거 외우라고, 왠지 나올 것 같다고. 28번 진주농민봉기, 이것도 제가 수업시간에 얘기를 했고. 29번 강화도죠, 강화도. 29번도 좀 이제 학생들 이런 문제 나오면 상당히 당황한데, 30번 같은 것도 보면 이런 거 읽으면 당황할 게 없는 게 미국 나오고, 밑에는 일본이니까 미국 나오면 최애국 찍으면 되는 거고, 갑신정변과 관련 없고, 그럼 정답은 2번이네. 31번 보빙사. 이번 너무 쉽게 나왔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떨어진 학생들한테 진짜 미안한데 이게 진짜 쉽게 나왔어요, 쉽게. 33번을 보면 제가 동학농민도 순서나열이라는 거 시험에 나온다 했고, 34번은 학생들이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34번에 보면 공사노비제도 폐지니까 1차 가보기요. 청나라하고 청나라에 의존한 생각을 끊는데 이게 2차 가보기요. 을미기역. 정답은 1번. 여기 보면 지게 나오니까 을 뭐야 광무개혁이고. 내 수업시간에 중추원 많이 나온다 얘기했죠. 중추원 이것도 했고. 37번은 제가 수업시간에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 헐버트라는 분이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엄청난 가뭄이 드니까 이민을 보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여기에서 이제 가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여기서 번 돈은 임시정부에 보내고, 여기서 군대가 만들어지는데 그 군대 이름이 대조선국민군단. 38번도 제가 얘기했어요. 이 중명전 덕수궁 얘기하면서. 39번 상하이 임시정부와 충칭 임시정부의 차이점 구별하는 거. 40번 태형, 이것도 몇 번이나 얘기했고. 41번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41번은 솔직히 얘기하면 41번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 3.1운동이죠. 42번은 제가 시험 전날 찍어줬어요. 형평운동 나온다고. 43번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안 가르쳐줬거든. 왜냐면 안 나올 것 같아서. 이분 이육사 선생님이죠, 이육사 선생님. 광야. 정답이 2번.
44번 양세봉 영능가 독립군. 정답은 3번. 아, 홍경선 전투? 아, 1번이야, 1번. 현대사. 50회는 현대사가 진짜 어렵게 나왔는데. 아, 50회 이거 보면 이거 뭐야? 1번 대신 메모 대신에 그때 이거 뭐야? 이게 홍콩공원. 이거 2번이 이제 한인의 국자. 이런 것도 참. 46번. 신탁통치와 관련된 거죠. 47번은 좀 틀릴만 했는데, 47번은 왜 틀릴만 했냐면, 나도 이거 문제를 좀 읽어봤는데, 다부동 전투라는 건 낙동강에서 했다. 일단 낙동강 방어선이잖아요. 근데 휴전회담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휴전회담을 내가 한 번만 한게 아니라 했죠. 근데 첫 번째 열렸다며. 그러면 휴전회담이 첫 번째 열린 거면 51년 6월일 거예요. 그러면, 에치스는 아니고, 흥남도 아니고, 아, 흥남이겠네. 5번 찍은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발채기어는 52년이죠, 52년. 이건 51년이고. 48번도 2차 경제개발을 하면 박정희 대통령 찍으면 되잖아요. 49번에 보면 광주민주화운동이고, 일단은 전체적인 평가를 좀 하면 상당히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치려는 학생들 입장에서 얘기하면 무조건 땄었어야 돼요. 그리고 저의 성적을 말씀드리면 40명 중에 17명이 합격을 했어요. 뭐 1, 2, 3급 포함해서.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2급까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제가 부족해서 좋은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지금 확인을 안 해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마지막 수업 때 22명이 들었거든요. 22명이 수업 들었는데 14명이 합격을 했네요, 대학교는. 그래서 대학교가 좀 성적이 좋았고, 고등학생들은 좀 성적이 안 좋았는데, 일단 한국사는요, 검진시험은 일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되고, 뭐, 4월달에도 시험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좀 아쉬운 건 많은 학생들이 이게 4월달에도 있으니까, 뭐, 다음이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시험을 푸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뭐, 마치, 뭐, 항상, 뭐, 모르겠어요. 저도 인생을 그렇게 잘산 사람은 아니라서. 뭐, 항상 내일이 있지. 뭐, 내일이 있고, 뭐, 내일 이제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본인이 이 자격증을 따기로 마음먹었으면은, 그때 따셔야 돼요, 학생들. 솔직히 얘기하면. 뭐, 항상,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사람이라는 게그 기회라는 게 그렇게 자주 주어지지가 않아요. 시간이라는 게. 그래서 한번 자기가 마음을 먹었으면은 반드시 그때 따셔야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좀 하여튼 이번에 좀 시험 준비하면서 내가 학생들한테 너무 아쉬웠던 건 뭐였냐면은 그 4월에 치지 뭐, 4월에 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급한 일이 있어서 못칠 수는 있는데 너무 좀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도 학생들한테 좀 잘해보려고 유튜브 강의도 계속 올리고 했는데 뭐
크게 효과를 봤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기분은 안 좋지는 않고요. 그냥 다만 아, 더 많이 합격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 이제 유튜브를 좀 쉬려고 합니다. 저도 2월 중순에 그 논문 심사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새학기 개강을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또 개강 준비를 공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 유튜브를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찍어놨던 영상들 중에 뭐 편집해서 올릴 거 있으면 올리고 거의 안할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여기에서 좀 유튜브를 좀 멈출까 합니다. 이번 시험에 많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많은 지금 카톡하고 문자로 저한테 고맙다고 연락 온 학생들도 참 많았고 그래서 여러모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직업이라는 게 항상 학생들하고 헤어지는 게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빨리 저도 벗어나서 또 새로운 또 학생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또 해야겠죠. 제 수업을 열심히 따라와준 유생님과 진사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학생들 참 고마웠고, 이 코로나 시국에서 마스크 쓰고 힘들게 수업한다고 누구보다 고생한 것더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